괜찮아.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토미카 프리미엄 트랜스포터 시리즈. 바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 SE4랑 트랜스포터 트럭. 이 세트 제품을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도 뭐 스바루 인프레자, WRX, 타이발, STI 버전하고 그리고 미쓰비시라에서 에볼루션 6기 그 두 가지 세트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인데, 솔직히 저도 이 모델을 개인적으로 한 TTL이 어떨지 궁금해요. 솔직히 닛산 스카이라인 GTR SE4나 트랜스포터 트럭 제품은 처음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개봉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봉을 다 했으니 이 트랜스포터 트럭부터 한번 전면부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트랜스포터 트럭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이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해줬죠. 전면부 헤드램프도 도색으로 디테일하게 해줬고, 약간의 그릴 재현이나 전체적인 안개 등 디테일은 훌륭하지만 토미카 제품 특유의 그 사이드 미러 부재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토미카 제품 특성상 사이드 미러 부재는 조금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트랜스포터 트럭만의 매력을 잘 살려줬죠. 이런 큼지막한 휠이나 이런 닛산 로고 프린팅, 그리고 이런 적정과 바디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타일 램프도 역시 도색으로 되어있죠. 후면부의 타일 램프 도색이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적정 공간을 열 수 있는 기믹, 적정 공간을 열 수 있는 기믹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정 공간을 열 수 있는 기믹도 디테일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적정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차량을 탑재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적정 공간에 차량을 탑재하는 기능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SE4 이 다이캐스트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SE4 모델을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었죠.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마감해줬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의 GTR 로고 프린팅이나 안개 등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진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 측면부에 이런 휠 디테일이나 도어 캐치나 그리고 그런 주유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 이런 스포일러 파츠, 후면부 이런 지팅 파츠나 타일 램프 도색, 그리고 이런 싱글 배기구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캐스트는 이렇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어요. 일단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SE4는 도어 열린 기믹이 있으니 이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 닛산 스카이라인 GTR-SE4 모델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히 내부 디테일로 잘 뽑아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나 전체적인 이런 실내 인테리어 디테일도 깔끔하고,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실제 차량하고 비슷함이 있는데 이런 버킷 시트, 이런 버킷 시트로 디테일하게 재현을 잘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 뿐더러, 그리고 이런 토미카 특유의 그 내부 마감도 깔끔하게 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조수석 쪽에서 보시면요, 대시보드나 이런 실내 인테리어 마감도 깔끔했고, 시트도 마찬가지로 버킷 시트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미카 프리미엄 트랜스포터 트럭과 닛산 스카이라인 GTR-SE4 이 두 세트에 대해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두 세트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확연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솔직히 여태까지 뭐 토미카 프리미엄 트랜스포터 세트들을 모았지만 이번 세트가 좀 특별했던 게 도어 열리는 기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적정 공간만 열리는 기믹만 있었지 미니카에 도어 열리는 기믹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미니카에도 도어 예링 기믹이 적용되어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세트 드래곤 다르게 이번 모델에는 미니카에도 도어 예링을 넣어준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모델도 다 매력, 각기 다른 매력을 잘 살려줘서 마음에 들었지만 이번 모델에는 특히나 더 도어 열림을 넣어준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토미카 프리미엄 트랜스포터 트럭과 닛산 스카이라인 GT-R3 4에 대한 저희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